미국 서부의 한 도시. 이곳에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념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그리고 또 한 사람. 도산 안창호.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미국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도산 안창호의 날을 제정해 선포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름, 도산 안창호. 37년간 120여 도시를 누비며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그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 함께 떠나보시죠. 세계가 제국주의에 물든 19세기 말, 한반도는 청과 일본의 전쟁터로 전락하고 맙니다. 무력한 조국의 모습을 본 청년 안창호는 민족 자강의 큰 뜻을 품고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망망대해를 건너던 중 산처럼 우뚝 솟은 섬 하와이를 발견한 안창호. 이처럼 부강해진 조국의 미래를 떠올리며 그는 스스로 도산이라는 호를 짓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도산은 농장 노동을 하며 동포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합니다. 그는 자신의 학업보다 중요한 것은 조국의 독립이고 그 시작은 바로 민족의 단결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1904년 최초의 코리아타운 파차파 캠프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듬해 창립한 국립협회는 이후 대한인국민회로 재편되어 미국으로부터 대사관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는 데 성공합니다. 귀국 후엔 항일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하는 등 도산은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실행해 나갑니다. 1910년 조국의 땅에서 경술국치를 목도한 안창호는 자주독립 그 이상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는 국가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도산은 8도 대표를 선정해 청년을 중심으로 한 흥사단을 조직하게 되죠. 흥사단은 독립국가의 실현을 넘어 민주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추진했고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독립에 기여했습니다. 이후 도산은 하와이, 멕시코, 필리핀 등지를 방문하며 한인사회를 결집하고 개척하는 데 전념합니다. 김인현 3.1운동으로 독립의 열망은 한반도 전역에서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되죠. 도산은 임정 최고의 지위를 제안받았지만 끝내 거절하며 통합 임시정부의 수립과 민족의 단결에 온 힘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두 번의 망명과 네 번의 투옥. 지구 한 바퀴의 거리를 발로 뛰며 조국 독립에 일생을 바친 그는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끝내 눈을 감고 맙니다. 그는 떠났지만 전 세계에 뿌리내린 도산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108년 역사의 흥사단은 국내외에서 시대에 발맞춘 인재 양성과 시민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서울에 위치한 도산공원에는 안창호 부부 합장묘와 함께 도산 안창호 기념관이 들어서 그의 발자취를 더 가까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사의 역사적 순간에 늘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던 지도자, 협력과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준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전 지구적 혐오와 갈등이 팽배한 오늘날, 시대를 초월한 그의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